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로 체계화되어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병옥 골프랩 이병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재밌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원님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런데 개그맨 김국진 씨께서 이 레슨을 하는데 절대로 골프 칠 때는 손을 쓰면 안 된다. 손을 쓰면 좌우로 막 날아가고 정확한 히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면 확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 이 공은 굉장히 깔끔하게 맞아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옥 선생은 최근에 무슨 뭐 공룡 스윙이다, 뭐 스위치다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김국진 씨는 우리한테 알려진 거 세미 프로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실력을 보면 프로 잡는 아마추어 아마 같이 플레이하면 저도 그분한테 질 것 같은 아주 안정된 플레이 실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제가 멤버십 2에 좌스윙이라는 주제를 넣어놨습니다. 좌스윙. 좌스윙은 뭐냐면요. 공 왼쪽에다 두고 이렇게 둬서 아예 얘를 미끼 삼아서 이 공을 치러 가려면 몸이 안 돌 수 없다. 라는 정도까지 해서 강조를 했던 시리즈가 지금도 있어요. 그분도 20, 30년 치셨고 저도 30년 이상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공을 맞추려고 하는 처음 시작했던 1년에서 5년 차 정도는 공을 치는데 진짜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몸을 돌리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왜 공이 안쪽에 맞고 바깥쪽에 맞고 위에 맞고 아래 맞고 그 스윗스팟에서 왔다 갔다 근처에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그냥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이런 걸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십수년을 레슨을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칠 게 아니라 탑법만 가르쳤으면 굉장히 쉽게 플레이를 했을 텐데 라면서 소개하는 게 바로 스위치 스윙이에요. 저희 멤버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낮고 길게 끌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볼 컨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동작이 되는 상태에서 붙일 수 있는 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스위치는 L자를 만들면 L, L 이런 늘어진 L2L이 아니라 L을 만들었으면 이 모양을 빨리 이쪽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빨리 이동시켜라. 이게 스위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이 있을 때 어떠한 백스윙이건 좋으니 뭐 다리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좋으니 가서 빨리 이쪽으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치만 만들어주면 그냥 그런 습관만 만들어주면 이 공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공에서 세팅을 했다는 건 저점을 이쪽으로 통과를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해도 내가 올라가고 빨리 이쪽으로 스위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내가 공에 대해서는 또는 공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겁이 없어진다는 거죠. 즉 그곳을 찾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위치가 되면 어떤 것까지 했어요. 나는 공 안 보고 임팩 순간에 이 헤드 볼라요. 임팩 이후에 백옥스윙 올라가면 백옥스윙 올라가면 이렇게 볼라요. 제 스윙 보세요. 제가 지금 공 쳐다봤어요? 안 봤어요. 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스위치라는 기술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공을 맞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아이고 나는 그냥 이런 스윙 할라요. 그럼 이게 무슨 스윙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쪽에 가겠다는 그 스위치 모양만 생각을 하는 거죠. 공을 통과하는 저점을 잡아놓고 백스윙 들고 이거나 할라요. 이게 어떻게 공이 맞겠어요? 근데 공을 건들 수가 있잖아요. 기본 탑법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채널을 보시고 여러 가지 습득하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열정 낭비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골프는 똑똑한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백스윙 어떻게 하고 가서 체중 뭐 어떻게 하고 무슨 지면 발력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 신이 우리한테 그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면 그런 모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드레스 배웠으면 그대로 하고 여기서 꺾은 상태에서 빨리 이쪽으로 꺾어 올리려는 이 노력, 스위치 스윙,
스위치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착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가서 이런 생각밖에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타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향 타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죠. 상향 타격을 하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도 없어요. 왜 의도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치는 느낌이 아니라 손으로 안 쳐도 돼요. 그냥 들었으면 몸만 돌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으로 다 치고 있습니다. 다 치고 있어요. 그리고 김복진 씨는 왼쪽으로 돌리라는 거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허리 뒤로 제껴지고 머리 들면 안 맞을 텐데 천만의 말씀. 타법이 돼 있으면 얼마든지 공을 맞힐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은 먼저 타법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스위치 스윙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거의 스위치라는 단어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누가 스위치라고 말하지도 않죠. 근데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래서 교차 뭐. 근데 여러분들 교차할 때 전부 공치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여러분을 골프 쉽게 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 멤버십 3 프로그램에 스위치 스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위치 진짜 겨드랑이 조이고 손 꽉 잡고 해서 가서 빨리 이런 거를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연습을 해요. 시행착오 겪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온몸에 막 땅구멍이 열리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부드럽게 가면 이러한 손목 스피드, 교차되는 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워풀한 공을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골프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 어떻게 해서 왼쪽으로 갔고 어떻게 해서 오른쪽으로 갔고 어떻게 해서 위로 갔고 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힙턴은 어떻게 하고 그럼 제가 힙턴 한번 해볼까요? 스위치 전 이렇게 할 건데 힙을 이렇게 가요. 난 힙 여기로 할 거야. 그럼 이게 내 스위치의 도착점이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돌리려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돌고 이런 식으로 힙턴을 그쪽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타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을 넣어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믿으십시오. 스위치가 여러분의 유일한 답입니다. 거기서부터 힙턴, 뭐 좌회전, 뭐 공 신경 안 쓰고 그냥 치기, 뭐 끌고 내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스위치만 믿으십시오. 이거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아셨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바디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쳐도 190 나오잖아요. 구독, 좋아요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 아마 싹 시청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골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 프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